와, 햇빛깔이네 이런. 좀 하다가 얼굴 나오게 해서 국민 한 번 절대 국제 누나 나왔잖아. 그러면은 사과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아 저런 게 왜 그래? 아 사과를 해야겠더라. 그 두 개를 말해.
잘못했냐고. 집권하여 내가 선수를 지키신 거냐. 경찰이 정해진 구역에서 적법한 소음 특별하면서 내가 하고 있어. 집권하여 근거가 뭔데? 집권하여 근거가 뭐냐고. 말해봐. 네가 집시법을 알아? 집시법을 얼마나 하는데? 절차대로 하는 거야. 내가 집회 선수를 닥쳐도 경찰이 정해진 집회 장소 안에서 적합한 소음 특별 규정을 지켜가면서 하고 있어. 어떻게 됐다?
좀 이따 사인할게. 아, 그렇지. 아, 좀 만지지 마, 또. 좀 만지지 마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정치 투쟁하고 있는데 자꾸 평판들 여기 와가지고 많이 할 거예요? 조금 이따 받을 거니까. 사인 안 해, 그럼. 네. 아, 바쁜 거 갖고 사인 안 하지 왜? 경찰들 지금 정치개혁 조용하세요. 자꾸 영산경찰서 지금 민주당한테 잘못이라고 집회 주최자 지금 방해하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다 녹취되고 영상 다 따고 있어요. 영산경찰서 정치 중이라서요. 네? 왜 이리 방해를 하는 겁니까? 네, 뭘 찾아내는데? 어? 어, 경찰하고 싸우니까 굴렸냐? 네, 경찰이 누구편 들어주니까 좋냐? 좋아? 백단수 이랬더라. 경찰이 전체 준비되어도 해. 여러분들 유식. 마이크 잠들지 마세요.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에 국정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은 전면적으로 국정을 쇄신하고 총리 즉각 해임하고 내각을 총사퇴하고 그리고 야당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잔인하고 비정한 야당 탄압 즉각 중단하고 부당한 영장 청구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땡볕에 힘들지 않으세요 혹시? 예. 사진 촬영. 이재명 대표님의 목숨을 건 안식 투쟁을 이어받아서 저희 국회의원들이 의총에서 결의한 대로 내각 전면 총사퇴, 총리 해임, 건의의 관철, 국정 전면 쇄신 이 기조로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정치검찰의 악랄하고 무도한 정치영장에 대해서는 정의로운 불결로 싸워나가겠습니다. 단체